색깔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드로우라는 모듈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위에다가 어떤 간단한 도형 같은 것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볼 것은 렉탱글, 직사각형, 엘립스, 타원형, 폴리곤, 사각형, 그리고 라인.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럼 프루트에다가 보고 from pil import image draw 해서 root and shapes 라고 그거고 얘를 fruit.copy 그래서 fruit에 사본을 하나 root and shapes 라고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그냥 fruit and shapes 하고 얘를 fruit다 이렇게 지정하면 이게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얘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지정이 돼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 이름이 fruit야 라고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해놨죠. 근데 만약에 fruit and shapes는 fruit다 하고 여기까지만 만약에 쓰면 그러면 아 얘의 다른 이름이 fruit and shapes다 라고 지정을 해버립니다. 얘 복사본을 만들어서 얘한테 할당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equal 해서 할당을 해주면 안 되고 이제 copy를 이용해서 이 copy된 결과를 여기에 할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보이지 않습니다. fruit.copy draw.rectangle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로우는 imageDraw.draw 라고 해서 이 fruit and shapes라는 객체에다가 이제 draw 작업을 할수 있는 draw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rectangle도 그리고 ellipse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rectangle 안에다가 직사각형을 그릴 거면 앞에서 우리가 crop 할때 있었죠. crop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진 안에서 렉탱글을 그린다 라고 하면 시작 좌표, 끝 좌표를 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시작 좌표와 끝 좌표를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뭘 해줄 거냐? 20, 150, 100, 150. 그리고 아웃라인을 blue라고 블랙이네요. 블랙이라고 하고 두께는 3이고 필 채우는 색깔은 F0이면 굉장히 밝은 거의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 되겠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 해주겠습니다. 타탕글이라고 네, 일반적인 오류를 했습니다. 렉탱글을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가 있고 안쪽은 흰색에 가까운 아주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개의 숫자를 쓸때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짜리 튜플 두 개가 있는 튜플 형태로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처럼 네 개의 숫자를 쭉 담아놓은 하나의 튜플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좌표를 좀더 구분이 잘 되게 하고 싶으면 120과 150을 한번 돌려서주고 100과 250을 한번 돌려서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음은 엘립스며 타원형도 한번 그려줘보겠습니다. 타원형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시작점, 끝점 기증을 하면 여기 안에 요점과 요점이다 하면 이런 가상의 직사각형이 있고 이 직사각형에 내접하는 이런 못생겼지만 네, 타원형을 꽉 채우는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아웃라인과 위드만 지정하고 이제 필은 그냥 비워놓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투명한.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데에서 그냥 타원을 하나 그렸다고, 빨간색 타원을 하나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표는 150,80에서 230,160까지. draw.ellipse 150,80, 230, 160, 260. 이거를 하나의 튜플로 하나 지정을 해주고, outline은 red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width는 5픽셀이니까 좀 두께 두껍겠네요. 이거를 display를 해주겠습니다. 쉽센터. 이렇게 타원형이 그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가 80이고 이 차도 80이죠? 그래서 원이 그려졌습니다. 타원형이 원이 그려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리곤은 좌표를 쭉쭉쭉쭉 몇개 지정을 해주면, 자, 여기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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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출발점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좌표가 주어졌네요. 요 여섯 개의 좌표가 담겨 있는 튜플을 coordinates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요 내용을 여기다 직접 그냥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보기 편하라고 지금 하나의 임시 변수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아웃라인을 none으로 하고 안쪽을 채우는 것만 wait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두리 없이 채우기만 있는, 채워져만 있는 육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이 과일의 육각형을 그려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흰색으로. 코인즈라는 튜플을 만들어 줄 거고, 아, 250,180, 290,140, 470,110, 400,120, 230,200, 280,220. 네, 이렇게 복잡한 좌표를 쫙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 draw.polygon이라고, 얘가 이제 폴리곤이라고, 폴리곤은 포켓몬이죠. words, outline은 none 지정을 하고요. 테두리 높다가, width도 필요 없죠. 그리고 fill만 white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display까지. 자, 실행. 네, 이렇게 육각형이 그려졌고, 이 과일을 딱 덮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을 하나 그려봅시다. draw line을 할 거고, 좌표가 20,280, 580,28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에서 20, 오른쪽으로 20, 아래로 280인데 두께가 20이야. 그러면 바닥까지 닿겠죠. 얘가 총 300픽셀이었으니까. 그리고 580, 280이면 이렇게 아래 쫙 밑줄을 친 형태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fill은 6CF인데, 그러면 제 파란색이 제일 강하네요. 파란색이 F예요. 그러면 FF니까 255라는 소리죠. 파란색인데 약간의 그린도 꽤 있고 R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아마 파란색에 가까운 청록색으로 지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width는 10이네요, 10. 그러면 아래 10픽셀 정도 비어있고, 그 위에 10픽셀 두께에 밑줄이 쳐진 이런 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나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draw.line 580,180. 얘를 하나의 튜플로 헷갈리니까 홀즈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홀즈 그리고 1을 샵 6CF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10픽셀,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주면 되겠죠? 쉽습니다. 아래 이렇게 하늘색에 더 가깝네요. 이런 색깔의 밑줄을 쳤습니다. 아래 이렇게 10픽셀의 여유도 있네요. 자, 이번에는 URL을 통해서 우리가 업로드한 사진이 아니고 웹상에 있는 사진을 이미지를 가져와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python.org 사이트에 가면 요 이거 있죠? 주소 복사 이렇게 python.org static image python logo.png 핑 파일을 형태로 되어 있는 포맷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와서 디스플레이까지 하나의 이미지 객체로 만들어서 디스플레이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복잡한데 이걸 웹상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가 학식 메뉴 가져올 때 사용했던 requests 있었죠? 이거를 이용을 할 거고 사진의 URL을 이제 URL이라는 데 놓고 자, requests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get 방식으로 가져올 겁니다. get 방식으로 가져올 때 URL을 입력을 하면 되죠. 그때 이렇게 사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굉장히 작은 사진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십 키로바이트 정도는 되거든요. 수십 키로바이트면 예를 들어서 20KB다라고 하면 2만 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꽤 이제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변수에 할당해가지고 그 변수에 있는 내용을 또 다시 이미지로 변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사실 느려지고 메모리 낭비도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에 raw 정보를 바로 다른 데도 저장하거나 하지 않고 이미지 오픈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미지 객체로 변환을 바로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로고 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롬 PIL import image 그리고 import requests 까지 하겠습니다. URL은 아까 복사해놨던 요 URL을 이용을 할 거고, 로고는 이미지 네, 자동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를 하면 네, 디스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이제 스트리밍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스트리밍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챗GPT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방법을 모르거든요. 일단 물어볼게요. 이렇게 붙여놓고 로고를 만들 때 스트리밍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나요? 스트리밍을 왜 이용했을까요?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챗GPT 4o 모델이 그저께 나왔죠? 그래서 어우, 정말 빠릅니다. 빠르고 한국어도 잘하고 그래도 지금 영어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앞에 지금 대화가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스트리밍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다. 네트워크로 전송 받아가지고 전체 파일을 다 다운로드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스트리밍을 이용하면 메모리도 절약하고 속도도 빨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트리밍 안 한다라고 하면 이제 request.get에서 그냥 URL을 주고 그 값을 이제 response에 받은 다음에 이 response에 있는 컨텐츠를 byte.io 오브젝트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얘를 이제 이미지 데이터라는 이제 비트 정보예요. 01001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이 비트 정보를 이미지 오픈을 하면 이제 로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로고.show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로고 쇼가 아니죠. 디스플레이 지금 인터랙티브 파이썬은 아이파이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콜랩이니까 디스플레이 로고 이렇게 했더니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를 여기다 이렇게 올리시면 0.614초 걸렸다고 오른쪽 아래에 나오죠. 마우스 움직이면 안 돼서
이렇게 팝업 뜬 창에 오른쪽 제일 아래에 0.614초라고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0.005초에서 몇 배인가요? 120배인가요? 네, 이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을 리사이징해서 병합을 시킨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읽어봅시다. 뮤뮬레이션, 뇌 속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무턱대고 실행을 시킨 게 아니고 이미지 오픈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캣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그 사진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root and cat이라고 변수 이름을 보니까 아마 두 개의 이미지를 합칠 것 같습니다. 우선 root.copy라고 해서 그 과일 사진 있었죠? 얘 4번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cat이라고 불러드린 얘를 리사이징을 시킬 거예요. 150,150으로 꽤 작네요. 600 곱하기 300짜리 사진이었는데 그게 높이는 절반, 가로는 4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사진이 되겠네요. 그거를 small cat이라고 리사이징 된 사진을 하나 만들고 root and cat에다가 점 페이스트를 할 거예요.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뭘 붙여넣을 거냐? small cat 방금 만들었던 거 있죠? 작은 사진을 넣을 거고 그러면 어디다 붙여넣을지 좌표를 줘야겠죠. 좌표를 0,0이니까 제일 왼쪽 위입니다. 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런 다음 그 결과를 display fruit and cat 하고 세이브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ing 파일로 png 파일로 저장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봅시다. cat은 image.open 네. 그리고 이제 fruit and cat 이런 녀석을 만들 거고 얘는 fruit.copy에서 우선 만들고 small cat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얘는 cat.resize를 할 건데 150,150으로 할 거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그 리사이징을 할 방식을 지정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image.ntalias라든가 이런 식으로 리사이징을 할때그 요만한 그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인다라고 할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서 리사이징을 할지 그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걸 이용하겠다. 그냥 기본 값으로 하겠습니다. 바이큐빅 이런 방식을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root and cat에다가 페이스트를 하고 자동화제 100,100인데 0,0 원점에다 붙여넣겠습니다. 자, display fruit and cat 그리고 fruit and cat save 같이 네. JPG 말고 PNG, ping 파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 그러면 네, 우리가 이렇게 뮤뮬레이션 한 대로 왼쪽 위에 작은 고양이가 붙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fruit and cat라는 .png 하나 해볼까요? 붙여야 되나? 해주셔야 되네요. 이렇게 PNG 파일도 이제 PNG 파일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징 할때 사용할 필터는 여기 눌러보시면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뭔가 내가 사진을 쫙 모아놓고 이제 그 사진들을 리사이징을 해서 좀 작은 사본들을 쫙 모아놓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찍은 사진에다가 무슨 로고를 이렇게 구석에다 딱 박아놓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제일 오른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로고를 박아놨는다. 라고 할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 좌표를 좀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콜라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둑판 식으로 이렇게 대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600 곱하기 400짜리 이미지를 만들 거고 요 위치에다가 300,200짜리 넣고, 요 위치에다가 300, 200 넣고, 요 위치에다가 300, 200, 요 위치에다가 300, 200짜리. 네번 붙여 넣으면 바둑판 식으로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지 new. 그래서 빈 사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RGB 방식으로. 600 곱하기 400 픽셀짜리를 만들 거고, 여기다가
스몰 프루트와 스몰 캣을 300분마 200으로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걸 네번 붙여 넣을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나왔던 요네 개의 좌표 있죠. 0,0, 300,0, 0,200, 300,200. 요네 개의 좌표에다가 각각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미지 디스플레이까지 시켜보겠습니다. 우선 img라는 빈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image.new 그리고 RGB 포맷으로 600,400짜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small fruit는 fruit.resize 300,200짜리로 그리고 small cat라고 하고 네, 300,20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페이스트를 할 거고 이미지 페이스트를 자, 우리가 만든 비어있는 img라는 녀석 있었죠? 여기다가 0,0에다가 small fruit 300,0에다가 small cat 점 페이스트 여기다가 cat을 한번 더 그리고 완성 됐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와 오른쪽 아래에다가는 fruit, 오른쪽 위에 왼쪽 아래에다가 cat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디스플레이까지 지어야 되는지 네, 괄호를 못 맞췄네요. 다시 됐다. 네, 이렇게 얘랑 네,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고양이를 복제시켜가지고 이렇게 4 곱하기 4로 배열을 하고 싶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제 요 좌표, 요 좌표를 쭉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죠. 아마 이중 반복문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i는 row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j는 column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럼과 로우가 네. i가 컬럼, j가 로우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좌표가 뭐냐면 0,0, 150,0, 300,0, 450,0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50,0, 50, 아, 150,50, 0,50 150, 50 네, 이런 식으로 쭉 만들면 됩니다. 100인가요? 네, 100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쭉 자동으로 만들어준 i와 j를 이중 for 루프를 이용해서 0부터 4까지,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쭉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ots of cats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lots of cats는 이미지 new 해서 RGB고 600, 400 아까랑 같은 사이즈죠? 거기다가 스몰 캣을 이전보다 좀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150만 100으로 만들어서 4개씩 4개씩 들어가게 이렇게 한번 대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lots of cats 네, 자동 완성되네요. image.new 그리고 RGB 그리고 600,400으로 하겠습니다. small cat 할 건데 아, 300,200이었는데 150,100으로 절반절반 4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오, 자동 완성이 되네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range 0,4 하면 0, 1, 2, 3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range 0, 600, 150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range 0, 600, 150이다. 이렇게 되면 0부터 150 단위로 600이 되기 전까지 하겠다. 그러면 0, 150, 300, 450 하고 600을 하려니까 600보다 커져 이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0부터 450까지 만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0부터 3까지 만들면서 거기다가 적절한 비율을 곱해가지고 루프를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자동완성이 이렇게 됐네요. 이걸 살려봅시다. Lots of cats에다가 small cat을 붙여넣어보고 위치는 x, y 이렇게 하겠다. 아,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고, 얘를 복사해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식으로 하면 range 4 그리고 range 4 되고 여기는 XY로 변환할게요. 곱하기 150, 곱하기 100.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필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필터 모듈을 임포트를 하면 될 거고, 프루트를 오픈해서 여기다가 프루트라는 이미지 객체에다가 필터를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필터 중에서 뭘할 거냐? 이미지 필터 점 blur 흐리게 만드는 효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from pil import 이미지와 이미지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오, 자동완성이 되네요. 그때 이름이 fruit 새로 열고 fruit는 이미지 오픈 fruit 그리고 이 fruit에다가 필터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이미지 필터 blur 그리고 얘는 blurred fruit 그리고 얘도 이름을 해서 display라고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필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네. 자, 이미지 필터 모듈에 blur, contour, detail, edge, nuance, emboss, sharpen, smooth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과제하실 때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골라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 건데 픽셀 단위로 색깔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미지 new 하고 만들 거고 400x400짜리 비어있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 거고 픽셀 단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지.load 픽셀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픽셀즈라는 객체로 이름을 한번 지어주고 width와 height가 이제 몇 픽셀인가 400x400이겠죠? 그래도 혹시 이제 여기다가 뭐 이미지 오픈 해가지고 열어서 사용을 하더라도 동작하도록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400x400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거를 0부터 그 밑에 해당하는 픽셀까지 그러니까 0부터 399까지 쭉돌 거고 J 같은 경우도 0부터 399까지 한번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X 좌표와 Y 좌표를 더한 값을 width와 height를 더한 값으로 나눌 거예요. I 플러스 J는 그러면 0부터 399 더하기 399니까 798까지 바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8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0부터 800까지 이동한다고 보는 거죠. 그걸 800으로 나눠주고 그 값에다가 곱하기 255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일 때는 0이 되고 이게 딱 중간인 200, 200인 경우에는 이제 400이 되겠죠. 400이면 255의 절반인 128 정도가 될 거고, 만약에 800, 최대치인 800이 되면 255가 될 겁니다. 그래서 0부터 250까지, 최대 255까지로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숫자가 증가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0,100이나 50,50이나 100,0이나 합이 다 같죠. 다시 말해서 이 사진에서 아마 이제 요 대각선을 말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 대각선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각선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255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돼서 pure blue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0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255가 될 겁니다. 0에서 255까지 값을 0,0,B라는 값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픽셀즈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는 각 픽셀의 좌표를 입력하면 그 픽셀의 색깔 값을 우리가 강제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이제 세 개의 RGB 채널이 있으니까 0, R0, G0, B0인 값부터 R0, G0, B255인 값까지를 이렇게 쭉다 대여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만든 다음에 디스플레이 까지 한번 시켜줘 볼게요. 그다음 작성해 보겠습니다. img는 image.new rgb 400, 400 하겠습니다. 셀즈는 img.load width, height 이건 사실 400, 400인데 혹시 오픈 해서 여는 경우에 거기 맞춰서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for b라는 값을 우리가 int i plus j 그리고 나누기 width 나누기 height 그리고 여기다가 255를 할 거고 rgb B 값을 이 0부터 255까지의 값을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display img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들어 나왔죠. 요것 해볼까요? 이렇게 R 값도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그런데 R 값은 height plus weight로 나눴는데 j가 아니라 width spj 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R 값을 만들면 얘가 i는 0부터 400까지 이동을 하고 j도 0부터 400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바꾸면 400부터 0까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R 값을 0, 0 이렇게 하면 되네요. 요번엔 걸로 됐고 그러면 R과 B를 치면 네, 이런 종이처럼 생겼죠?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